똑같습니다. 10부터 17렙까지 들개들의 싸움터에서 하고요. 들개들의 싸움터에서 하는 이유는 언제나 말했듯이 룬이 바로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고요. 2차 전직을 해주고요. 2차 때는 이제 35부터 와일드 보호의 땅에서 사냥을 해줍니다. 스킬이 이게 2차 스킬인데 신궁이 사냥이 어렵다 하는 이유 중 하나죠. 스킬이 시원 섭섭하죠. 여기서 42렙으로 갑니다. 여기는 좀 괜찮지. 스킬 자체가 좌우 X축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또 괜찮게 사냥이 돼요. 46렙 때 카파드레이크를 갑니다. 당연히 여기도 좋을 수밖에 없죠. 하늘계단 51부터 사냥을 해주는 지역인데 64렙을 찍으면 이제 갱도 4를 갑니다. 사냥 스킬이 3차는 나름 이렇게 보면 괜찮아, 그죠? 여기까지는 스무스 하고요. 70렙을 찍고 이 캐릭터는 이제 4일지대로 갑니다. 75렙을 찍고 C2에서 했는데 C2보다는 관출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3 찍고 리플의 서쪽 숲을 갔는데 동쪽 숲도 좋아요. 87렙부터 하늘 둥지를 가죠. 나쁘잖아요. 타나토스에서 해도 무관할 것 같긴 해요. 타나토스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궁의 문제점이죠. Y축이 없다 보니까 사냥을 무조건 직선으로 잡아야 돼요. 남들은 뭐 원쟁 컷을 할 때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배강을 놨을 때 사냥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정해져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성장의 비약으로 159렙을 이렇게 몸파하고 찍었습니다. 시련의 동굴 1에서 나오는 주니어 불독을 잡고 나와서 나오는 기장식 지력점부터 10%가 나왔습니다. 시련의 동굴 1에서 사냥하는 메리트기도 하고요. 그렇고 제가 H01을 봤는데 너무 사냥이 안 좋더라고. 캐릭터 스킬이 문제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신궁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X축인 지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갈만한 데가 이제 여기죠. 제2 연무장도 가봤는데 1이 제일 괜찮더라고. 그 다음에 180부터 버려진 발굴 지역 4에서 존버를 합니다. 시간 보이죠? 이게 금방 찍더라고. 요렇게 200을 찍고요. 경험치 50%가 되면은 외눈박이를 와서 패스트를 하면 200이 찍힙니다. 결론을 내보죠. 그리고 간단하게 스킬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지형에 맞게끔 사냥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1차 스킬 직선 스킬이죠. 그래서 Y축 있는 사냥터가 안 돌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것도 직선 스킬이라 그래도 3차는 좀 맞으면은 위로 좀 튕기는 게 있어가지고 좀 내보지 않고 4차도 어김없이 직선 스킬이라 신궁의 최대 단점 가까이 있는 거는 원킬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데미지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지. 또랩 되면 말이죠. 연금술사 올텟 1%짜리고요 그다음 올텟 2% 강이나 미스트린 그린벨트 그 다음에 착감 작품 30짜리 쓰다가 토드하면서 넘겨있는 방식으로 했고요. 북마오 극원작 되어있는 핑크빛 모자 북마 극원작 되어있는 현명한 피노키오코 북마 극원작 되어있는 여행자의 윙글래스 북마 극원작 되어있는 핑크빈 슈트 북마 극원작 되어있는 가죽샌들 015노모 07의 마오른 월모견장 그리고 996 하프 이어링 공마 올테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마 올테짝 되어 있는 월목고리 그 전에 쪼랩 되면 이제 13대 공마 올테짝 되어 있는 포도알 귀고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5%의 에디 공식 올텟은 추후 한 4%급 15%의 에디 공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요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총 장점 사정거리 멀수록 데미지가 셈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좋은 게 링크죠. 링크 크확 유니온 크확 단점 사냥을 뽑죠. Y축 때문에 Y축 사냥터만 잘 찾으면 할만하다 할만하다는 거죠. 그거 적어야지. 공속이 두 단계 부족 요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최종평 부탁드립니다. 최종평 6시간밖에 안 걸려. 그것도 적어야 돼. 익스트림 물량 먹어. 굉장히 중요하네. 치면은 비슷하게 걸렸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